리오프닝 수혜주인 엔터주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과도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JYP 엔터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혜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기대에 지난달 일제히 상승한 엔터업종. 하지만 최근 일주일 새 대부분 엔터주들의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하이브와 SM은 6거래일 연속 떨어지며 12에서 14%가량 하락했고, 이 기간 YG엔터테인먼트도 12% 넘게 내렸습니다. 일찍이 리오프닝에 따른 공연재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지만, 1분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평가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JYP 엔터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등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의 차별화 원인으로 공연 부문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꼽습니다. 상반기에 특히나 공연 일정이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더 많았고 소속 아티스트가 가장 투어 일정에서 활발하게 돌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성과로도 보이고 있어서. 아울러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이 추가되고 본격적으로 IP 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JYP엔터의 향후 주가 움직임에 쏠립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JYP엔터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8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3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향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제한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라 높은 이익가시화가 전망되는 JYP엔터. 업종 내에서도 두드러지는 주가 움직임이 향후에도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혜람입니다.